안녕하세요.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.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죠. 좀 욕심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하고 싶었는데, 뭐, 갑자기 뭐 일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뭐 일정이 막 당겨지면서 제가 뭐 하고 있는 일이 또 급하게 10월 중에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서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. 주말이면. 서초동이고 여의도고 막 또 집회에 참석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.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. 하지만 더 이상 그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짧게나마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. 뭐 다름이 아니라 바로 2분입니다. 2분. 아트 브레이크. 예. 저뿐만 아니라 재즈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야말로 정말 존경에 마지 않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지난 10월 11일 날 아트브레이크가 살아계시다면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었고, 그래서 뭐 재즈의 링컨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아트브레이크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뭐 공연과 행사들이 있었습니다. 뭐 이분 하면 늘 따라다니는 재즈 메신저스라는 그런 밴드를 거의 한 40년간 세상을 떠나는 1990년까지 이끌면서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과를 배출했고 또 명곡들을 만들어냈던, 어찌 보면 한 모던 재즈 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90년대까지 활동하면서 재즈의 역사를 이끌어왔고, 80년대 이후 재즈의 역사의 한 변화에서 그 기저의 밑바탕이 됐던, 걸음이 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. 제가 이렇게 뭐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서 뭐 많은 긴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고요. 단지 그냥 하나의 지표가, 혹시 아트브레이크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좀 몇 가지 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. 모던 드러머라는 아주 유명한 전문 재즈 전문지가 있죠. 전문지입니다. 드럼 전문지. 장르를 불문하고 드러머들이 애독하고 드럼 지망생들이 보는 드럼 전문지인데, 여기서 1979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매 한 명씩 명예 전당이라는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매 한 명씩 거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렸죠. 2017년까지 했으니까 전체가 39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, 당연히 그 모던 드러머의 그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장 위대한 드러머 중 한 명입니다. 당연히 여기 뭐 뽑힐 만 하고요. 다운비트는 1952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역시 또 그 독자들, 리더스 폴이라고 하죠. 독자들이 매해 투표를 악기별로 뭐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도 뽑고 하는데, 여기도 명예전당 상이 있어서 명예전당에 한 명씩, 매 한 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67명, 67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, 여기에는 드러머가 딱 세 분밖에 이름이 안 올라 있습니다. 67명 중에. 그만큼 드러머들의 숫자가 참 많지만, 드럼이라는 리듬 악기의 특성상 밴드를 이끄는 인원은 그 수가 극히 적었고, 특히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밴드 리더는 사실 흔치 않은 게 사실이죠. 그런데 그 드러머 3명의, 단 3명의 드러머, 여러분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? 재즈 팬 여러분들은. 3명의 드러머가 바로 진 크로파, 버디 리치, 그리고 역시 아트 브레이크입니다.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만이 아직 명예전당에 올라 있는데, 그 67명 중에 3명의 드러머 중에 한 명이니, 재즈 역사를 소위 대표하는 드러머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그래미 어워즈, 이 미국 국립 레코딩 아카데미에서
운영한 그 권위예상 그래미상이 있죠. 그래미상에서도 1963년부터 이 라이프 어치브먼트 어워즈, 그러니까 평생 공로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일생이 음악에 아주 기여했던 그런 음악인들 장르 불문하고 역시 뽑아서 늘 그 평생 공로상을 주고 있는데, 여기는 뭐 클래식 작곡가부터 뭐 가수까지 쭉 다 있습니다. 그런데 63년부터 선정을 해서 여기선 뭐 한 해 여러 명이 뽑히기도 해서 현재 단 그래도 218명만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. 평생 공로상에 현재까지. 그런데 여기에 타악기 주자는 단 3명 뿐입니다. 바로 드러머 맥스 로치, 그리고 라틴 타악기자 티토 푸엔테, 그리고 역시 오늘의 주인공 아트 브레이키가 그 이름 올려놓은, 그러니까 그래미의 평생 공로상에도 타악기 주자 단 3명 중에 한 사람이 아트 브레이키. 그러니까 아트 브레이키가 미국 그 재즈뿐만 아니라 드럼 역사, 타악기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. 그야말로 그 연주할 때 보면 그 에너지, 드럼 사운드의 그 샘열임, 다이나믹스의 폭이 굉장히 크고, 그냥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면 아, 저건 아트 브레이키 드럼이네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개성적인 리듬과 그런 사운드를 지녔던 드러머였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겠고, 몇 번 더 아트 브레이키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100주년인 만큼 뭐 음반 이야기도 나중에 좀 드리겠고,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도 또 드리겠습니다. 좀 늘 욕심은 이렇게 많습니다. 막 이렇게 듀크 엘링턴의 명곡도 좀 듣겠다고 했는데, 그것도 좀 명곡이라도 더 들어야죠. 올해 가기 전에 이 아트 브레이키 얘기도 몇 개 드리겠고, 또 재밌는 뭐 그간에 들었던 아직도 잘 자주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음반 가운데서 추천 음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 아트 브레이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. 다음 주에도 아트 브레이키 얘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월에 제가 급한 일 빨리 끝내고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재즈로프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